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트럭 꿈은 강력한 에너지, 의지, 책임감, 혹은 인생의 중대한 과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트럭을 보거나 운전하는 상황은 그 크기와 무게감에서 나타나는 압박감, 혹은 그만큼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트럭 꿈을 꾸는 이유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로 큰 책임감이나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처리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럭의 크기와 힘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의 크기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럭은 그 크기와 무게로 인해 큰 책임감이나 중요한 과제를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트럭을 운전하거나 트럭과 관련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트럭은 그 자체로 강력한 수단이며, 이는 곧 해결해야 할 문제의 크기나 그에 따른 부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어시. 어시는 직장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에서 거대한 트럭을 운전하는 꿈을 꾼 것은 그가 현실에서 느끼는 책임감과 압박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트럭을 잘 운전하는 모습은 그가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트럭은 큰 무게와 강력한 엔진으로 인해 강한 추진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트럭의 크기와 무게는 그만큼 꿈을 꾸는 사람이 추진하는 일이나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반영하며 이는 곧 강한 결단력과 행동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창업을 결심한 B.C. B씨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후 꿈속에서 큰 트럭을 몰고 힘차게 도로를 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B씨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트럭의 거대함은 때때로 무거운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거나 트럭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상황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감이나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트럭의 무게는 곧 현실에서 느끼는 중압감을 반영하며 이로 인해 꿈 속에서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압박을 느끼는 시시. 시시는 직장에서의 압박과 가정 내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에서 트럭에 짐이 가득 실려 무거운 상태로 운전하는 꿈을 꾼 것은 현실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압박을 상징합니다. 트럭의 무거움은 그가 감당해야 할 많은 문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트럭은 또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나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트럭을 운전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꿈은 현실에서의 변화를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직을 앞둔 DC. DC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럭을 타고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트럭 꿈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꿈 속에서 트럭의 역할이나 상황에 따라 꿈의 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에서 트럭이 등장하는 장면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 심리적 상태,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는 꿈은 주로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트럭을 잘 운전하는 경우, 이는 현실에서 큰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거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반면 트럭 운전이 어려운 경우, 이는 현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나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트럭에 많은 짐을 싣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짐은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나타내며 특히 짐이 많고 무거울수록 그가 느끼는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짐이 가벼운 경우 이는 그가 현실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트럭이 고장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진행 중인 일이 막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트럭이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나 장애물을 상징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을 타고 먼 곳으로 이동하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동하는 장소가 긍정적인 경우 이는 성공적인 변화를 암시하지만 불안하거나 어두운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이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이 씨. 이 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 꿈에서 큰 트럭을 운전하며 새로운 도시로 물건을 배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앞으로의 성공을 예감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가족 부양의 책임을 느끼는 FC. FC는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상황에서 꿈속에서 짐이 가득 실린 트럭을 몰며 힘겹게 도로를 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느끼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반영한 것이며, 트럭의 무거움은 그가 짊어진 책임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지시. G씨. 지시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에 지원서를 제출한 후 꿈에서 트럭을 타고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검은 트럭 보는 꿈 반갑지 않은 사람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게 되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나무를 배어 트럭으로 운반하는 꿈 좋은 인재를 얻게 되거나 재물이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레미콘 트럭을 보는 꿈 단체나 직장, 가정에 질서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건이 가득 실린 트럭을 운전하는 꿈. 트럭 꿈에서 제일 좋은 의미를 가지게 되거나, 재물운이 상승하게 될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재물이 모으게 될수 있습니다. 믹서 트럭이 보이는 꿈. 가정, 사회, 조직, 단체, 특수 집단 등의 조화. 균형, 질서가 합리적으로 형성된다. 조직, 협동심이 있다. 보리살의 트럭에 가득 싣는 꿈. 자신의 생산품을 개발하여, 외국 시장에 수출하겠다. 국내 외인과 상거래가 있거나 반출 반입으로 분주다사하다. 빈 트럭 보는 꿈. 출장이나 여행을 떠나게 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금을 트럭으로 실어다 길가에 풀어놓는 꿈. 막대한 빛을 얻어 부채를 걸머지게 된다. 이삿짐을 수레나 트럭으로 운반하는 꿈. 앞길이 트이고 재수가 있어 발전, 번성을 얻게 되는 길몽이다. 하지만 이삿짐을 배로 실어 나르면 불행이 닥친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으로 작업을 하는 꿈. 교육기관과 같이 안정된 기관에서 목적을 위하여 작업과 일을 성실히 수행하게 된다. 시효 가치, 공급, 교육, 봉사 등이 있다. 트럭 카드 곡식이나 동물 상품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는 등행재수가 있음. 트럭 보는 꿈. 조만간 직장을 이직하게 되거나 직장 내 부서를 이동할 수 있으며 혹은 이사를 가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언쟁이나 다툼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게 될수 있습니다. 트럭 운전하는 꿈. 생각이나 행동 변화를 줄수 있거나 경험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럭 타는 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되거나 작업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에 곡식, 가축, 물건, 연료 등을 싣고 집으로 오는 꿈. 생각하지도 못한 큰 재물이 생기게 되거나 트럭에 싣고 오는 양이 많을수록 큰 재물이 더 늘어나게 될수 있습니다. 트럭에 관한 꿈, 사업체, 합조기관, 중개수단, 중개업자 등을 상징한다. 트럭에 돼지를 가득 실어다 우리에 넣는 꿈, 큰 재물이 들어오게 되거나 그로 인해 부자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에 모래가 실려 있는 꿈, 일과 사업이 번창하게 되거나 행운이 따르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에 물이 빠지는 꿈, 만약에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거나 일거리를 주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에 사금이 가득 실려있는 꿈 사업이 잘 풀려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될 것이며 재물과 관련되어 행제, 재수, 운수대통을 암시 트럭에 소금을 싣고 길가에 풀어놓는 꿈큰 빛을 지게 될수 있음을 징조합니다. 트럭에 소금을 운반하는 꿈 사업자금을 마련하게 됨 트럭에 실려있던 소들을 길거리에 뿌리는 꿈 장사가 기울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빚더미를 떠안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에 실린 짐을 내리는 꿈 업무 관련으로 인해 용역이나 하청을 받게 되거나 처리를 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에 실은 짐이 떨어지는 꿈, 그동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돈을 쓰게 되거나 공경에 처하게 될 만큼 신중하게 처신을 하게 되고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럭에 쌀이나 보리를 가득 싣는 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외국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의 연료를 가득 채우는 꿈.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도 돈을 벌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의 음식, 동물, 상품, 연료 등을 가득 실어 집으로 가져오는 꿈. 큰 재물을 얻게 될 길몽이다. 트럭의 이삿짐을 싣는 것을 보는 꿈. 트럭의 이삿짐을 싣는 것을 보는 꿈은 어느 기관에서 많은 일을 청탁하거나 사업을 새로이 정비하거나 변경할 구상을 갖게 된다. 트럭의 이삿짐을 싣는 꿈. 어떤 기관에서 많은 일을 청탁을 받을 수 있거나, 사업을 새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정비하게 될수 있습니다. 트럭에 있는 짐을 내린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될 것이며, 용역이나 일거리 등이 생김. 트럭에 짐 싣는 것을 보는 꿈. 하는 일마다 사업의 방향을 수정할 일들이 생기거나, 단체나 기관에 청탁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떠나는 꿈. 자사에서 개발한 신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하여,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게 된다. 반입, 반출, 지출. 이전, 이사, 출장. 여행 등이 있다.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꿈.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얻게 되거나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럭의 화물칸에 올라 타는 꿈.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트럭이 고장 나는 꿈. 현재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회방을 놓는 사람을 만나게 될수 있으며, 꼴찌 아팠던 문제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럭이 자신의 집 앞에 물건을 내린 후에 다른 집으로 가서 물건을 내리는 꿈,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수 있으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럭 파는 꿈, 금전운이 상승하게 되거나 하는 일마다 사업에서 많은 재물운이 들어오게 될수 있습니다. 한 트럭 정도의 돼지를 실어다 우리에 넣는 꿈. 막대한 재물이 들어와 부자가 된다.